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김영석 작가 잘 아시죠? 평생을 수필가로 철학자로 살아오면서 많은 책을 내셨으니까 여러분들도 그간 그분의 책을 한두 권쯤은 읽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우연히 그분의 수필집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재작년 100살이 되시면서 한층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중인데요. 말 그대로 100세 시대를 구현한 분으로서 장수 비결과 행복론을 세상에 설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102살이 되신 김영석 작가가 알려주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 중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짧고 굵게 해보고자 합니다. 100세 철학자의 깊은 통찰에서 우러나오는 그 말씀과 함께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세 철학자가 말하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는 두 사람 중 바로 그 한 사람은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철학자여서 그런지 아주 철학적입니다. 물질만능주의, 물질적 가치에 경도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물건을 가진들 행복해하지 않고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가지게 된 그 많은 물건들은 결국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된다고 말합니다. 돈이나 권력, 명예만을 위한 물질적 가치만 쫓는 사람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그 특성이 있습니다.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것처럼 가져도 가져도 허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99개를 가진 사람이 남은 한 개마저 다 갖고 싶어서 어려운 사람 등을 치고요. 권력에 취한 사람은 그 권력으로부터 영원히 내려오지 않아도 되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갖고 싶어서 과욕을 부리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많이 봐왔습니다. 뭐 멀리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현대사는 온통 이런 사람들의 그냥 전시장이었으니까요. 우리들의 일상이라고 뭐 다를 바 없습니다. 규모의 차이만 좀 있을 뿐 크게 다르지 않죠.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을 형제 자매들이 공정하게 나눠 가지면 만사가 형통일 텐데 사람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재물 앞에서는 함께 성장하며 소중한 어린 시절의 추억을 공유한 그 형제자매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피가 물보다는 진하다지만 돈 앞에서는 명함을 내밀지도 못하는 형국입니다. 친구의 등을 쳐먹는 사람이 허다하다 보니 나이 들수록 친구라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학을 띠는 사람들이 늘어만 갑니다. 그래서 친구도 형제도 다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김영석 작가는 로또 당첨자들이 과연 행복하게 잘 사는지 보라고 일침을 가합니다. 로또 당첨자들 중 상당수가 인생 역전에 큰 돈을 받아 벼락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과 몇 년도 되지 않아 당첨금을 모두 탕진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전보다 더 못한 처지로 전락하는 아주 기가 찰 뉴스를 가끔 접하게 되잖아요.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814만 5천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1등은 하늘이 내려주시는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당첨되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천운의 기회를 받게 되면 그냥 그 돈으로 알콩달콩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은데 반대로 인생이 개박살 나거든요. 아주 묘합니다. 2003년 242억 원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당첨금을 받게 된 행운의 사나이가 있습니다. 아니 물론 대한민국에서요. 세금을 제하고 남은 돈이 약 189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 돈을 수령했어요. 이 돈을 그냥 은행에 넣고 1% 이자만 받는다고 해도 이자에 대한 세금을 제하고도 약 1억 7천만 원의 돈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한 달에 1,400만 원 꼴이죠. 그 돈이 꼬박꼬박 이자로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유 좀 재밌습니까? 그런데 이 당첨자는 강남에 20억 원짜리 주상복합아파트 두 채를 구입합니다. 아 뭐니 뭐니 해도 부동산이죠. 병원 설립 투자금으로 40억 원을 사용합니다. 또 20억 원을 지인 사업에 투자하죠. 그리고 나머지 돈 중에서 가족들한테 좀, 가족들과 형제자매들한테 좀 나눠주고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합니다. 이러면서 결국 지인과의 법적 공방, 주식 투자 실패, 병원 설립 투자금을 사기당하면서 결국 로또 당첨금 189억 원 모두를 날려먹습니다. 그리고 도와줬던 친인척들은, 지인들은 이제는 남모르는 일이 돼버린 거죠. 이 거액을 날려먹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5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뭐이 사람뿐만 아니라 로또 당첨이 원인이 돼서 가정폭력, 살해, 절도, 사기 등을 저지르는 신세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늘이 내려준 행운의 거액을 관리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운은 좋았지만 그릇이 못 됐던 거예요. 정신적 가치를 소중히 다루는 사람은 만족이라는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어느 적정선에서 멈출 수 있고 가진 것을 기쁘게 누릴 수 있으니 행복하게 살수 있는 거죠. 제가 사는 뉴질랜드는 인구가 적다 보니까 로또 당첨자가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적 금액이 쌓여서 당첨금이 점점 커지죠. 몇해 전인가 당첨금이 3,600만 불 정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뭐 1년에 한두 차례 나오는 듯 싶어요. 뉴스에서 로또 떠들던 그 주에 항상 밝고 긍정적으로 사는 제 또래 회사 동료에게 로또 샀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서 전혀 예상치도 못한 답변을 들었어요. 그 동료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난 그렇게 큰돈 필요 없어. 그래서 안 샀어. 그 답변에 제가, 야, 당첨되면 나좀 나눠주면 되지. 뭘 걱정이야. 그렇지. 당첨되면 여기저기 기부하고 그러면 좋겠지. 근데 하여간 난 그렇게 큰돈 필요 없어. 이렇게 쿨하게 말하면서 퇴근하더라고요. 야,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사는 친구가 있네. 오늘 공원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자전거를 타고 가는 그 동료와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서 회사를 그만뒀었거든요. 이제는 항암 치료 다 끝내고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다면서 여전히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여간 그 친구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최고의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될수 있고 명예나 권력을 거머쥘 수는 있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통제력을 상실해 결국 끝내는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재능이나 좋은 성격, 또 재산을 포함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기웃기웃대는 사람들이 있죠. 아이, 고백컨대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을 100년 살아본 노 철학자분께서 물질만 쫓아 만족하지 못한 인생을 살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 역전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그저 그냥 귀등을 스쳐 지나가겠지만 좋은 말씀을 귀담아 들어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하루가 되길 빌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 이것이 행복을 가르는 잣대였던 겁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